충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국무총리실에서 감찰 조사에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향응 접대 관련 공무원은 15명, 충주시는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후속 인사까지 포함하면 31명이 전보됐습니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기강을 확립하고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급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39억 7,500만 원 규모의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은 지난 14일. 수주 경쟁에는 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용역업체로 결정된 A사 등 두 곳으로부터 업체 선정 시기를 전후해 향응 접대를 받았습니다. 일부 직원은 바다 낚시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1년 본격 공사에 들어갈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비는 721억 원. 기본 실시 설계는 향후 시공업체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업계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시는 향응 접대 횟수와 규모 등에 대한 총리실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용역 선정업체와의 계약 사항도 살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계약 해지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입니다.